내 복장이 제일 튀는구만. 어? 하도겐! 하, 안 되지. 돌아왔다, 하스맨이. 너네 다 죽었어. 하늘에서 고추장이 떨어진다고? 무슨 소리야, 고추장이라니. 그거 이제 배그에서 유행된다고. 뭔가 주무기를 M249로 갈까? 여러분들? M249랑 M24랑 이렇게 이 조합으로 같은 7탄 DP? 아냐 아냐, M249 말고 M16은 어때요? 너나 써라 씨. 안녕하세요. 저기 세웠네? 어떡하냐? 나왔다, 점프. 어라, 도망가는 거 봐라, 치사하게. 왔구나. 답스 답스 앱 답스. 봤지 봤지? 나의 애국심. 답스 답스 앱 답스. 그 MK14다. 제가 MK14인가 보다. 그루자랑 자기장 좀 괜찮아요. 나쁘지 않아. 저 사람 잡고 싶은데? 다 잡고 있네 혼자. 나이스, 내가 갖고 왔다. 짜잔, 내가 먹었지. 짜증날걸? 한 대 또 맞았고. 조끼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. 아직 11발 남았어. 왜 저래? 뭐라? 누가 붙었나봐. 한 대. 하필 이 집으로 좀 별론데. 1층 있다, 1층. 저 친구 차 살려놨을걸요? 어디서 쏘는 거야? 7명이나 살았거든요? 많이 살았다. 야, 이거 너무 안 좋은데? 제가 저쪽으로 갈 거거든요. 저기 누구라도 있으면.
던질 게 없나? 나 어떻게 너무 긴장돼. 어? 수고하셨습니다. 이 게임은 제가 이겼습니다. 자,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. 구독은 무료니까요. 와, 시청자 1000분이 또 같이 봐주셨네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보기 한번 볼게요. 이 친구가 저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. 아마 저기 담벼락쯤에 있겠다 생각해서 수류탄을 시간을 재가지고 던졌거든요. 정확하게 터졌죠. 이 친구가 교전 중이더라고요. 한 대 맞추고 그리고 한 대 더. 그리고 여기서 내려서 싸우더라고요. 원래 뒤에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 친구 몸샷으로 맞추고 가면서 톡! 한 대 맞았죠. 앱답에 한 대 맞잖아요. 조끼가 이렇게 돼요. 몸샷 맞춰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여기서 제가 한 명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밖에 보려고 했는데 저기 내밀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다운. 이거는 진짜 빨리 쐈어요. 몸샷 한 대 맞추고 바로 여기 좀 궁금해하셨죠? 차로 전진했죠? 그리고 연막을 미리 던졌어요. 상대방 시야 막기 위해서. 그리고 왼쪽 가 막아주고 그리고 실탄 먼저 하나 견제.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쏘더라고요. 연막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발소리를 듣고 안에서 회복을 했어요. 연막 안에서는 뿌옇게 보이거든요. 근데 차 위로 올라가면은 차체가 높으니까 밖에서 뭐 하고 있는지 상황이 다 보여요. 이 사람 시점에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점프. 근데 없는 거예요. 성광. 성광 먹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앞으로 간 거예요. 시동을 가게 해놓고 제가 뛰어가면서 이렇게 언패 쓰려고. 여기서 맞죠.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왼쪽 위 하나 오른쪽 하나. 어차피 저 친구들 나와야 되니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스킬 몸샷 맞추고 AR. 그리고 총소리 났던 곳에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 이렇게 가만히 엎드려 있더라고. 이렇게 이 친구가 수류탄이 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. 오른쪽으로 기어가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. 원래 저는 이러고 푸쉬할 줄 알았거든요. 푸쉬 안 하더라고요. 이러고 치킨까지. 야, 자, 여기 연막 봐봐. 여기 뭐였지? 야, 얘 여기 있어. 야, 얘 여기 있어. 아, 좀 도와줘. 아, 여기 이쪽 안 보네요. 좀 봐줄만 한데. 아, 이거 망했다. 아, 짱 아파. 아, 희한하다. 얘가 때린 것 같진 않은데. 아, 이게 왜 안 죽어? 그래, 이건 죽을 만했지. 우와, 무빙하면서 다 피하네? 한 대. 얘는 잘 들어가네. 엄한 애가 잘 맞는데? 야, 오토바이야 왜 너 거기 있어? 빨리 나와. 키트 먹고 들어가는 거야 한 방에. 오토바이는 왼쪽에서 내린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. 붙은 다음에 왼쪽으로 툭 들어왔어. 나이스. 또 던진다. 적당히 던져야 되는데.
예, 제대로 들어갔지. 나이스, 굿 게임.